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장난감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냐면 굉장히 신기해 보이는, 가지고 놀아보고 싶은 장난감이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장난감 가게 한 구역을 이 장난감이 독점을 했습니다. 요 근래 장난감 가게 가셨던 분들은 아, 이 장난감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바로 요 친구입니다. 짜자잔, 배틀큐브 아레나 플레이센터입니다.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정말 궁금한 장난감이었거든요. 장난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주 냉정한 평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큐브 아레나 플레이센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꼬구리. 자, 요 친구의 가격은 일단은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블이 들어가 있고 스파이더맨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모습입니다. 전용 캐릭터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스파이더맨하고 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오늘 히어로! 제가 코스튬은 이제 스파이더맨 느낌으로 입고 왔는데 혼자 저거를 플레이해보기에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미국 할리우드에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친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렵게 섭외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될까? 이분이 진짜 나오셔? 베놈씨입니다! I am Venom. 짭 아니세요? No, I'm real. 야, 장난감 좀 갖고 와, 베놈아. 한국말을 잘 알아듣네? 베놈?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No. 그 컨셉 할 거야 계속? 야, 힘들다 이거. 그래서 오늘 배틀큐브를 베놈 짝퉁과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짝퉁이 해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What? 이게 끝이야? 이 거대한 박스에서 이거랑 이게 끝이야? 일단 재질 자체는 굉장히 얇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는 이런 식으로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캐릭터 두 개와 간단한 설명서 그리고 퍼즐 토큰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모아가지고 이 퍼즐을 맞추는 건가 보다. 야, 일단 색을 너무 잘 냈다. 스파이더맨의 고급스러운 유광 색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고 눈 왜 이렇게 찌글빡 됐어? 왜 짝눈이야? 아, 다래끼! 다래끼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뒤쪽에는 아, 갈갈본가 봐. 여기 바 있어, 바. 찌, 주먹.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특이한 버튼이 있고 지금 도대체 뭔 장난감인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베놈. 해병이 있어요. 이 친구도 안쪽에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스프링이 이런 식으로 달려있어서 오, 알아서 이런 식으로 접혀. 자, 그러면은 설명서를 보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갈갈보를 선택해주세요. 오, 빠졌다. 아, 이런 식으로 좀 무섭긴 하지만 얼굴을 뜯어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내려가지고 가위를 할 건지 바위를 할 건지 볼을 할 건지 자기가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위에 딱 표시가 되네, 자기가 뭘 선택했는지. 이렇게 딱 설정을 해준 다음에 요 머머리를 다시 이제 장착을 해주면 자기가 뭘 선택했는지 이제 가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커버를 결합해주세요. 요 친구를 이렇게 다 펼쳐가지고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서 요 양쪽 사이드 딱 접어줘. 딱 결합해주면 배틀할 준비가 다 끝난 거고요. 여기 미끄럼틀 있죠? 여기서 돌려주는 거예요. 배틀을 붙어가지고 이제 승리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3, 2, 1 발사! 우와! 보이시죠? 우와, 베놈을 완전히 그냥 감싸 잡아먹었습니다. 이긴 사람의 얼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 비기면 어떻게 될까? 진짜 궁금하다. 잠깐만, 설정해봐. 자, 과연 비긴다면 어떻게 움직여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브라보! 그냥 붙어버리네. 어, 나름대로 체계적이다. 이번에 너가 이기는 걸로 해봐. 와, 근데 이게 잡아먹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긴 하다. 자, 보세요. 3, 2, 1 가위로 하라고! 가위 바꿨는데? 봐봐. 어? 가위인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어? 분명히 주먹입니다. 방금 가위로 했어요. 아, 이거 고장나 안 해도 돼? 3, 2, 1! 여기 보이시죠? 요 클립이 이제 딱 당겨지면서, 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이거 봐. 안 된다. 만져도 안 돼. 이렇게 지금 이게 고장났어. 이게 말이야! 이틀이 지났습니다. 요게 지금 불량이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장난감 가게 갔더니 아니 요런 걸 판매를 하더라고요. 배틀큐브 서프라이즈 팩. 놓칠 수가 없겠죠. 이런 도박. 가차. 다섯 개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아이언맨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한대요. 메탈 레어라고 적혀있어요. 또 다른 재미로 다섯 개 한번 까보면서 뽑춘! 메탈 레어! 아이언맨 형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프라이즈 팩. 잠깐만. 야, 나 불궁 봐봤어. 불궁? 불궁! 야, 이게 말이 돼? 야, 이거 누가 짰다고 하겠다. 소름 돋게. 자, 과연? 아, 야, 이거 왜 베놈이랑 스파이더맨밖에 안 나오냐? 야, 블랙 스파이더맨! 야, 그래도 딴 거 나왔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났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과연? 아이언맨? 나왔다! 똑같은 거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갈보 설정은 랜덤으로 다 해놔. 미리 그냥 랜덤으로 나와서 붙는 겁니다.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 거를 가져가는 거야. 다 빼앗기면은 그 사람이 패배! 오케이! 벌칙은 런닝맨에서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사람한테 딱 하니까 팡!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게 있었거든. 진 사람은 젖은 수건 맞기. 오케이. 배틀 시작합니다. 꼬고리. 자, 저는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겁니다. 오케이, 준비 완료! 자, 갑니다. 첫 번째 경기! 3, 2, 1! 캐브 멘탈! 무기였구나. 나도 무기였다. 저는 요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거로 가겠습니다. 캐브 멘탈! 흉냈지? 나쁘게. 요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거로 가겠습니다. 야, 짰다고 하겠다, 이거! 아, 난 진짜 바꾼다. 나도 진짜 바꾼다. 예, 이걸로 갑니다. 자,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꿨어, 안 바꿨어? 그것만 얘기해. 바꿨지, 당연히. 큐브 메탈! 야! 너 심리전을 이렇게까지 해! 요걸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갑니다. 야, 이번에도 똑같잖아? 한 대씩 맞자, 그냥. 자, 네 번째 자 경기. 큐브 메탈! 야! 야! 진짜 똑같아. 같은 걸 네 번이나 내냐? 야, 진짜 이제는 방금 전에 됐다. 자, 저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묵낼 거잖아, 빨리 해. 저 이걸로 갑니다. 큐브 메탈! 야! 저는 도착이었습니다. 뭐야? 뭐? 드디어 끝났네. 하다 뺏겼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꼬고리. 큐브 메탈! 주먹이냐? 맞아. 야! 야, 이것도 악몽 떠오른다. 가위니? 가위인데? 이게 또 머리 쓴다고 해서 가위로 벗겨봐! 너도 그렇게 생각해?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전 이걸로 갑니다. 2라운드 세 번째 경기. 아니 진짜 와,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 아니 이게 말이 돼? 야! 내 생각이랑 똑같으니까 내가 이걸 내고 싶으면 이거에 반대를 내고.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겁니다. 큐브 메탈! 내가 보자기가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가위를 냈지! 완벽하게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자,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큐브 메탈! 하나, 둘, 셋! 무크라! 이거는 약간 그 뭐라, 평행우주? 저희 진짜 단 1도 짜지 않았습니다. 네. 아, 편집자님 자막으로 좀 달아주세요. 아, 제가 풀 영상 봤는데요. 다 걸고 하자. 그래, 다 걸고 해. 이 베놈의 이미지와 맞는 삐죽삐죽한 모든 거 걸고 이번 판이 마지막 판이 될 수가 있을지. 3, 2, 1, 큐브 메탈! 난 무구로 시작했어. 무구로 끝내버렸다. 승리. 꼬고리. 잠깐만, 수건에 물 적셔올게. 기다려. 지금 젖은 수건을 준비를 했고요. 수건으로 설마 사람이 넘어가겄냐. 야, 이거 진짜 되는구나!